지난 시간에 총론 배운 거는 어떻게 뭐 한번 다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주 볼수록 도움이 돼요. 자주 볼수록 예, 점수 하나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명시가 돼 있을 때 총론에서 평균 3문항이 나오고요. 간평에서 한 6문항 나와요. 그럼 40문항에서 걔네 빼면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론서부터 예, 마케팅까지 하게 되면 한 31문항 정도가 이 단원 안에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총론 세계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 개를 맞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간평에서 한세 문제에 반타작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여섯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31문제 중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죠. 18개만 맞으면 일단 60점이에요. 그죠? 예, 반 조금 더 맞으면. 예. 근데 그 안에서 계산 문제라는 것이 전체에 걸쳐서 한 10문항 이렇게 구성이 될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시간 안에 요령을 대입해서 바로 풀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한 네다섯 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라고 해서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제론의 숙기를 들어가면 앞이 빽빽해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다 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경제론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게 되면요. 경제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시험 제목이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수요 공급 이론 안에서 조금 더 세분하게 되면 예, 수요 공급의 기초. 예. 기초죠. 예.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근데 여기 있는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예, 수요하고 수요량의 변화 있죠? 예,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의 변화 요인 있죠? 예. 요거를 일단 포인트로 삼으셔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거죠. 꾸준히. 그 다음에 균형에 대해서는요, 균형에 대한 것은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탄력성도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문항이 나올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나오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더라도요, 평균 4문항에서 5문항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못해도 거의 다 맞아갈 수는 있어요. 계산을 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근데 간단한 계산 문제는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변동 안에서는요, 일반적인 경기 변동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이 있었을 때, 최근의 시험상의 패턴은 거미집 이론에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 상태에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요. 예, 그래서 그 요령만 조금 대입하시게 되면 풀어나갈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기초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수요 이론이죠. 근데 요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그래서 이 수요 개념에서부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해놓은 거죠. 자, 수요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를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고요. 이 계획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 그게 수요량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 있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막연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있죠? 지불 능력의 크기에 의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까지 명시해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옆에 수요의 성격이라고 명시를 해놨을 때요. 먼저 얘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구매를 한 양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실제로 구매한 양을 얘기하면 틀려요. 실제로 구매한 것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수요는 유효수요라는 거죠. 막연하게 나는 저거를 몇 개를 사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빵이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그럼 내가 10개를 사면은 만 원이겠죠? 주머니에 만 원밖에 없는데 13개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효수요라고 그랬을 때 요거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구매력이라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이걸 우리가 지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라는 것, 유효수요라는 것은 반드시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를 수량으로 우리가 표시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유량 개념이에요. 자, 유량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경제학에서는 수요나 공급이나 유량 개념을 대입하냐면요, 기간 개념이 명시가 돼 있을 때그 수량의 소비한 양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장만에게 용돈을 300만 원을 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300만 원. 제가 이거 실제 그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한번 주부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거의 뭐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지난 5년간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표정이 막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라는 크기가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지죠. 한 달이라고 주어지면 저렇게 줄수 있나? 이렇게 되지만 5년 그러면 만족스러운 이제 웃음을 띠시면서 저 너무 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측정할 때 유량 개념을 대입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생산했느냐, 소비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 개념을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요. 기본적으로 거기 유량 변수, 절량 변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량 변수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문상의 렌트라는 거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임대료라는 거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로 1년 동안 이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지대 또는 임대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투자론에 가시게 되면요. 우리가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해서 가유순 전후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그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거기서 공시라고 경비를 공제한 것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임대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몇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소득의 표현을 투자론에서는 순영업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가 들어갈 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한해 동안. 그러니까 이 소득도 유량의 개념이 되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는 우리는 1년간 소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가 들어가면 유량 변수인 거예요. 소득, 소비. 그래서 노동자의 소득이라든가 가계의 소비 이렇게 나오면 예, 그러면 유량 변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곱하고 받는 임금 이런 것도 있죠. 월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절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절량이라는 것은 요거는 일정한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시점이 주어졌을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해 주는 게 절량 변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량에 대한 거를 갖고 얘기했을 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자, 2022년, 자, 3월 현재 서울시에, 만약에 주택이 1,500만 채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1,500만 채가 현재 요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로부터 요렇게 공급되어 온 양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야, 2021년, 그 다음에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2만 채가, 이때는 18,000 채가, 이때는 22,000 채가, 이때는 12,000 채가, 이런 식으로 매년 공급됐던 양들이 누적돼서 쌓인 게 그게 재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재고량이 있죠. 그래서 요 재고라는 것은 저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1,500만 채 중에서 작년에 공급된 거는 몇 채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죠? 이 전체 총량에서 우리가 작년에 몇 채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을 정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2021년이라는 구간을 설정해 줘야지만 이 중에서 작년에 공급된 게 12,000채다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유량이 쌓여서 절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거는 절양의 변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든가 또는 주택 거래량 있죠? 예, 이거는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중에 신규 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 그다음에 요 중에 작년에 거래된 양은 얼마가 되는지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가 들어갔을 때는 요런 얘기겠죠. 그러면 똑같이 재고랑 마찬가지로 도시 인구의 규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인구가 만약에 1,000만 명이라고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는 1,000만 명이지만 작년에 이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구간이. 그렇죠? 그래서 도시 인구 규모도 우리가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재산도 마찬가지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벌어들인 것이 누적돼서 쌓인 것들이 절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향 변수에 해당이 되고 신규 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은 여기 있는 유량 변수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했었을 때 절향에 대한 거를 정리할 때는 요렇게 인재자, 아이들 보러 언제 잘 거냐 그러면 인재 잔다고 그랬을 때 인구와 재고와 자산은 예, 요거는 절향 변수예요. 그죠? 그런데 자긴 자는데 우리가 왜 남자분들 결혼하면은 본가에 한번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본가에 가서 내가 잠을 잔다고 했을 때 자본이라든가 지가라든가 가치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 절향 변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동산 가치, 토지 가치,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매 순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정해놓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절향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묶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인재자, 본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도 절향 변수예요. 예. 시장의 현재 통화량이 얼마가 되느냐를 측정할 때는 기간을 설정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 농협에다가 돈을 갖다가 10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했어요. 그럼 농협은 이 받은 돈을 다 대출해서 쓸 수는 없고요. 이 중에 일부는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돼요.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차주를 올 때를 대비해서 예금 수신 받은 거에 일정한 비율을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B에다가 9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B는 이걸 가지고 C가 분양하는 상가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C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9억을 벌어들였겠죠. 그러면 이 9억을 가지고 얘도 다른 은행에다 예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통화량이라는 거는 이 전체가 통화량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현재 통화량이 얼마냐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기간을 설정해서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전체 총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향이에요. 만약에 내가 1년간 벌어진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았을 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쌓이면은 이게 내 자산이자 예, 재산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했던 것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계속. 이게 쌓이게 되면 그게 부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량하고 절향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6개 정도의 변수가 나와요. 6개. 그래서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은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단 매년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라도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언급이 되는 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수요 함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수요 함수가 우리가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시면 돼요. 수요 함수라는 거는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안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해당 재화라는 것은요. 이 수요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해당 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그러면 바로 아파트 수요량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관련 재화라는 것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관련 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 재화의 가격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관련 재화 안에 있는 대체재 또는 보완재를 갖다가 꼭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설탕이에요. 그리고 해당 재화가 만약에 올리고당이에요. 그러면 설탕 가격이 변하면 올리고당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관련 재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러고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종속변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드렸을 때요. 일반적인 수요함수는요. 여기 있는 이 가격이 변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을 일반적인 협의의 수요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비례. 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할 것이고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게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하세요. 가격 탄력성이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 어떻게 줬냐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고요. 가격이 4%가 상승했대요. 그럴 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문 안에 3번이 8%가 증가한다라고 줬고요. 4번이 8%가 감소한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자를 계산할 때는요. 이거 곱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분모는 나눠서 내려오시면 되고 그러면 4 곱하기 2 하면 얘가 8%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가 구별이 돼야 될 때 우리는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했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8% 감소가 답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경제를 논리를 이해할 때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 법칙의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가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1이겠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한다고 그래요. 그럼 얘가 왜 우하향하냐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소득 효과 또는 대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대체 효과라는 것은요, 이게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의 변화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대체 효과라는 게 한번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대체 효과라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 재화가 있고요, 여기 관련 재화가 있었을 때, 요 중에 우리가 설탕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올리고당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하고의 뭐가 같냐면 효용이라는 것이 같죠. 효용이라는 것은요, 이런 재화를 소비할 때 우리가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우리가 효용이라고 그래요. 얘를 소비하나 얘를 소비하나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가격이 1,000원이었고요, 얘도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설탕 가격이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얘 소비가 늘어나겠죠. 얘가 올리고당이라고 가정하면요. 근데 반대로 설탕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나오죠. 그러면 설탕 소비량이, 올리고당 소비량이 줄고 설탕 소비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상대 가격의 변화로 표시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소득하고 대체하고 제목만 바꿔서 한번 나온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기초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예, 우리가 별표를 일단 이제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근래 이거 출제할 때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빵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일단 구별할 때 여기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여기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자, 먼저 여기 빵이 하나 있는데요. 빵의 가격과 수요량이 있어요. 자, 빵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원일 때 있죠? 예. 그때 예를 들어서 10개를 소비했던 사람이 빵의 가격이 400원으로 하락하니까 20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10개에서 얼마로? 20개. 그럴 때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지금 수요량의 크기가 달라졌죠. 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의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어요. 즉, 설탕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이 하나의 그래프 상에서 명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가격이 500원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10개를 소비했던 소비자가 가격이 400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20개로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변했냐면 가격이 변해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된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동일한 이런 표현 안 쓰고요, 점도 빼요. 그냥 수요 곡선상에서의 또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선에서 변화로 표시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을. 예.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똑같이 빵이에요. 자, 500원일 때 10개를 샀던 사람인데 이게 20개로 늘었어요. 그죠? 이게 수요량이.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 500원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지금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 500원일 때 10개를 소비하던 소비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2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변했는데 여기 있는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한 거죠. 가격이 아닌 애에 의해서 걔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선을 새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곡선이 이동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표현한 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시키면 그죠? 수요량이 변화가 돼서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요.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을 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고요. 가격이 변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그냥 하나의 선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지만 여기 종축에 있는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하게 되면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변화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그랬을 때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곡선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이해가 되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9페이지에 가시면, 자, 로드 사에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지문 1번, 2번이 있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그죠?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예요. 그런데 2번 지문이 예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라군요. 1번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표현이 좀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소득이라는 게 가격이 아니잖아요. 걔가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이거 갖고 많이 이제 힘들어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초반에 정리해서 내가 점수를 쉽게 딸수 있는 걸로 바꿔놔야지 이걸 계속 안고 가다가 나중에 9월달, 10월달이 됐을 때 얘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뒷페이지에, 예, 10페이지에 가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왜 별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고르라. 이렇게 해주거나요. 아니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거나 감소했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죠. 자, 박스를 주고요. 다음 중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고르라 이렇게 준 거예요. 좌측으로. 그럴 때 뭐를 준 거냐면요, 아파트를 주로 줘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때 아파트 가격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아파트 가격이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서 가격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버젓이 여기에다가 가격을 넣어준다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그죠?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수요 변화 요인을 보시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해요. 그걸 일반적인 이제 정상재라고 얘기를 하죠. 정상재.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는요, 가장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될게 뭐냐면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야.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재화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애가 관련 재화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관련 재화 중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체재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재라는 애는요, 해당 재화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애예요. 그죠? 또는 이 해당 재화를 대신해서 얘가 소비가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관련 재화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관련 재화라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해당 재화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얘가 왜 대체가 가능하냐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느 거를 쓰든지 간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유사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해요. 그죠? 우리가 설탕하고 올리고당을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학에서는 설탕과 올리고당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시험상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아파트예요. 그죠? 얘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둘다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량이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는 얘하고 비슷한 효용을 줄수 있는 비슷한 재화를 찾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싼 애를. 그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자, 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또 다른 재화의 소비를 유발을 증가를 시키면은 그게 대체재라고요. 대신 소비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렇게 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얘를 대신해서 얘를 소비할 수 있거나 얘를 대신해서 얘를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량은 감소하는 대신에 얘 소비가 증가시키는 재화예요. 그죠? 예,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은 얘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비슷한 효용을 갖고 있는 얘에 대한 소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게 가격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단독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럼 싼 데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체재 관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대신 소비할 수 있을 때, 얘가 비싸지면 얘 소비가 늘어나고요. 얘가 비싸지면 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오죠. 자, A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재화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체재죠. 얘를 대신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소비가 줄고 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재.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는요,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대체 주택의 수요가 감소했을 때. 대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얘 소비가 늘어나는 걸로 줬다가 이걸 갑자기 생략하고 요 다음 거로 문제를 준 거예요. 그렇죠? 대체주택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대체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해당 재화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니까 그 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를 다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게 보완재예요. 그러면 보완재라는 것은요, 관련 재화가 있고요. 해당 재화가 있으면
얘네는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용이 된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대체재는 대신 대체해서 소비하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데 얘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죠. 그렇잖아요. 왜? 바늘이 비싸서 바늘 안 사는데 실도 사겠냐고요. 둘이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소비가 줄 때 같이 소비가 줄어들면 그게 보완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바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게 되면 얘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이 결합해서 사용이 되는 보완제라고요. 보완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거꾸로 B제와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대체해서 소비하니까 얘는 대체제가 되지만 C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감소했다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가 줄을 거 아니에요. 줄을 때 같이 소비가 주는 애들은 보완제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한 애가 가격이 비싸면 다른 애의 소비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완제라는 거는 결합해서 소비해야 돼요. 같이.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하나가 가격이 비싸지면 걔 소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 소비도 같이 줄어드는 애가 보완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의 의미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지문 안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들을 물어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지문으로 나오네. 특히 대체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한 거. 예. 그래서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스 안는 애 중에서 왼쪽에 있는 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해당 재화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될 때 있죠.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러면 수요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후택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자를 중시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시점에서부터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죠. 왜? 자기가 여기서 사면 그 이후로 시세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가 회복기라고 가정할 때 회복기 이후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금융 규제상에서 우리 거기에 보시면은 항목상에서 6번, 7번 얘기하죠. 담보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대부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있어요. 얘는 DTI라고 얘기했을 때요. 만약에 정부가 이 부동산 거래 있죠. 이걸 줄이거나 줄어들게 하거나 즉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를 낮추면 되고요. 반대로 이 수요를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를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축소시키면 되고요.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얘네를 높여주면 돼요. 화살표 방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요. 부동산 가치가 100이고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을 50%를 준다는 얘기는 절반까지는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3억짜리면은 1억 5천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40%로 줄여버리게 되면 전체 100을 기준했을 때 40%만, 그러면 3억 기준했을 때는 1억 2천만 융자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융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어지니까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 융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우리가 수요 증가 요인 중에서 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돼 있죠. 예.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융자를 받았을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소득을 기준했을 때, 거기서 내가 이자로 나가는 부분은 공제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융자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공제하는 이자가 기본적인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에서는 신용대출에 따른 뭐 마이너스 통장 쓰면은 이제 그거 하나 정도 이자를 공제에 따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는요, 모든 이자 부분을 다 공제하는 거예요. 모든 이자 비율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카드론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동차 할부 리스를 했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한쪽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역시 그래서 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에 관한 거를 배우셨다 그러면 이제 공급에 대한 거를 해보셨을 때 공급도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수요한 거랑 똑같은 원리다. 자,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매도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격에는 이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낸 것이고, 이 욕구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성격도 수요의 성격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사전적 개념이죠.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매도한 양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매도한 양을 의미한다면 틀린 거예요.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도 이 공급은 유효 공급인 거예요. 공급자는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유량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간이 명시가 돼 있을 때요. 이 수량의 크기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그 S건설이 이번에 주택을 갖다가 30만 호를 건설 분양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만 호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짐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분당하고 일산이라는 그 도시 있죠. 두 개를 합한 규모가 한 30만 호 돼요. 이거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이 건설사가 1년 사이에 공급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10년 동안 공급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 갈수 있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었을 때, 이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유량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해놓은 거죠. 소득이라든가 신규주택 공급량, 거래량은 유량 변수고, 재고주택, 가계자산, 자본총량, 통화량은 절향 변수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공급 함수라는 것이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공급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공급 함수인데요. 여기도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 공급적인 차원에서는요,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생산자의 생산비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시장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상에서의 공급에서의 해당 재화는 주로 주택을 많이 써요. 그럼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도 변할 수 있고요. 기술 수준이 변해도 주택 공급량이 변하는데 시장에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생산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가 생산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차원에서는 얘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급에서도요, 역시 얘네 모두를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역시 똑같은 가정을 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 관계예요. 그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이 비례 관계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도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죠. 예.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 주어져 있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울기는 예, 우상향으로. 이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온 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럼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법칙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또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해 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별표를 또 하나 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걸 한번 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급량의 변화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변화라는 애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빵을 역시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죠? 근데 빵의 가격이 있고요. 빵의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빵의 가격이 400원일 때는 10개를 생산했던 업체가 빵의 가격이 500원으로 올라갔더니 20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현재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그죠? 공급량이 변한 것은 얘가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곡선상에서 변화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가격을 쓰기로 하고요. 여기가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원래 여기가 400원일 때는 이렇게 10개를 공급했는데 가격이 500원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지금 공급량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는 하나의 선에서 그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가 변해서란 얘기냐면 이건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빵에 대한 가격이 있죠? 예. 가격이 500원인데 원래 그 공급량이 몇 개를 공급했냐면 20개를 공급했는데 이걸 40개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급량이 변화가 발생했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원래 500원일 때 20개를 공급했던 공급자가 갑자기 공급량이 4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급량은 분명히 변한 거죠. 변했는데 여기 있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변화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을 하나 새로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아니라 가격 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결과는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변화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을 통해서 공급량의 변화를 표시한 거를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하고 공급의 변화, 요건은 똑같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기초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죠. 얘도 이제는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수요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요. 한번 정도는 공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이 아닌 거예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급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 요소 가격인 거죠. 이게 생산비를 구성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 요소 가격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렇죠? 건축 기술이 발달하거나,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자들은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이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시험상에서는 활용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수요하고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요, 관련 재화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재화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효용이 같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걸더 많이 소비하거든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아파트에 대한 소유량이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단독에 대한 단독주택의 소유가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로 표시하는 게 수요 측면의 논리라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관련 재화가 있고 해당 재화가 있었을 때요, 얘를 생산하든 얘를 생산하든 공급자의 차원에서는 생산비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얘 공급할 때 생산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단독에 대한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하고는 반대란 말이죠. 예, 근데 얘가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선례가 별로 없으니까 얘를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수요를. 수요를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나면은 공급은 얘하고 반대겠구나. 예, 요런 정도로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감소하는 요인이다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여기를 가끔 안 내게 되면은요, 이걸 수요 변화 요인 쪽에 들어올 수 있어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공급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요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킨 요인에 집어넣으면은 걔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구별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예, 단기하고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것도 용어상에서는 하나 정리해 두시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라는 것은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단기에 만약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 있죠? 예, 이거는 거의 불변이라고 보셔야 돼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고 여기다 주택을 집어넣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에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인허가 받아야 되고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그런데 장기 같은 경우는요, 생산 요소 이동이 제약을 받을 때 이 제약이 완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도 확보하고 인허가도 받고 자금도 조달해서 이렇게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단계가 장기다. 그래서 장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을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용어 정도도 지문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예, 그런 정도는 같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까지가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예, 경제 파트에서 이제 그게 남은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